자, 이번 리플레이는 250이라는 독일 9티어 중형 전차고요. 매번 스투지앙키 서팀이네요. 스투지앙키 서팀에서 중형 전차가 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진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A5 지역을 올라가자니 자주포 3대야 개극혐이에요. 이 250 같은 탱크는 등치도 헤비만큼 크고 위장이 또 안 좋기 때문에 이 A5 올라가면은 그냥 나는 너희들의 표적이 되겠다. 나를 마음껏 써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멍청한 짓거리죠. 250 타고 절대 가면 안 되고요. 그것도 이 라인은 빼도 안 돼. 그래서 이쪽은 보통 경전차 혹은 중형전차가 이 B3에서 등대를 쓰거나 아니면 A5까지 올라가는 플레이를 하는데 웬만하면 B3 등대 쓰는 게 좋아요. 동팀이 가운데 건물 먹어버리면은 조짐당하거든. 그래서 뭘 하냐? 초반에는 이제 가운데 깝치는 애들 있으면은 조져야죠. 왜냐면 이 독일산 주포는 정확도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뭐 방송하면서 여러가지 탱크를 타는데 떼우사 같은, 예를 들면 떼우사 아니면 뭐 오브제트 430, 이 소련 중형전차들은 주포 신뢰도가 되게 구리거든요. 한방 데미지는 뭐 센다고 하더라도 250은 상대적으로 주포 신뢰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확도가 이렇게 좋아요. 초반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저격성 플레이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방금도 봤듯이 스팟이 되잖아요. 썼는데 위장력이 개구리입니다. 거의 지금 거의 적 프로게토 46 500m 바뀐데도 스팟이 되는 거예요. 뭐 사거리 밖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스팟이 웬만하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정도 거리면은 이 위장력이 없다시피 한 거예요. 거의 지금 아래쪽 라인이 아군 병력들이 물가까지 내려가가지고 적들을 압박하는 상황이고 더욱더 안 좋죠. 이런 상황에서 왜 안 좋냐고 하면 적들이 저런 식으로 물가로 내려서 싸우게 되면은 내가 이제 쏠만한 각이 나오는데 아군들이 저렇게 라인을 압박을 해버리면은 적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풀에 숨어가지고 기지방어 플레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250 같이 이렇게 위장력이 안 좋은 똥 탱크가 저걸 쏠 수 있는 각이 안 나오는 거죠. 아마 지금 콩코로가 스팟이 돼가지고 콩코로 한 방 쏠 수 있죠. 아무리 자주고 게이트 자 주포 신뢰도가 엄청 좋습니다. 떼오사나 430 같은 탱크는 절대로 이런 주포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반 저격성 플레이가 맞지 않는 탱크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떼오사나 430 같은 탱크는 지금 저기 아래쪽 라인처럼 똥시비 막 저렇게 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근접 전투를 하는 게 맞고요. 250 같은 경우 이런 식의 플레이를 초반에 하는 거죠. 이 맵에서는 탱크의 특성을 잘 살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런 플레이를 즐겨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제 막 갑자기 막 무빙성 플레이 하냐. 초반에 저격을 했잖아요. 이제 게임이 이제 5분 정도, 3번 지났어. 그리고 라인 상황이 이제 중반을 갈랑 말랑, 초중반이죠. 초중반.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군 병력들이 앞으로 상당히 밀고 있어. 아래쪽 지역을. 그리고 42가 여기서 저격을 하고 있고, 아군 병력들. 각이 나오니까 저격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50만 같은 탱크가 계속 저격을 해야 되냐? 그럼 아니죠. 이거 너무 딜로스야. 9티어 9탑방에서 9티어 중형전차가 언제까지 저격할 거야? 이제 슬슬 욕 나올 타이밍이지. 가장 베스트 플랜은 여기서 가운데 적이 없잖아요. 내가 가운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건물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식이 뒤에 무언가의 다른 전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42기가 위장력이 안 좋기 때문에 스팟이 되는 거지. 위장력이 조금 좋은 전차들은 지금 스팟이 안 되면서 여기 아군 병력들이 쏠 수 있거든요. 아군 병력들이 여기 라인을 밀고 싶긴 한데 이 42기랑 무언가의 적들이 계속 저격을 해가지고 옆치기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라인을 못 밀고 여기서 계속 대기 중이야. 그럼 자주포 세대가 적자주포 세대가 이 아군 병력들 계속 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적들은 지금 수풀에 다 숨어가지고 기지방하고 있기 때문에 적들은 아군 자주포가 적들이 쏠 수도 없어. 근데 아군은 적들이 쏠 수가 있는 거죠. 좀 게임이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한 1, 2분 있다가 아군들 다 뒤져요. 그럼 게임이 져.
그러면 이 타이밍에 오공맘이 250 같은 탱크가 어디를 해야 되냐면 이 가운데 붙어줘서 강제 50m 강제 스팟으로 이 40기 뒤에 있는 무언가의 적들까지 스팟을 때리면서 플러스 여시가지에는 적들까지 사격할 수 있는 포지션까지 이동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지금 스코피언 밀어 제끼면서 지금 일부러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플레이가 이거거든. 이제 여기 갈 때 이제 저 A6 쪽에 있는 프로게터까지 조질 수 있거든요. A6 크리 해주고 바로 40기 스팟 때리면서 이 앞에 건물에 붙어줍니다. 그 40기 뒤에 붙어있는 무언가의 적까지 스팟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베스트죠. 근데 40기 뒤에는 적이 없었어요. 있었네. 스코피언 있었네요. 스코피언 나이스. 제가 생각했던 모든 그 예상적인 플레이가 다 딱딱 들어맞으면서 이제 아군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맞긴 맞았으나 빗나갔을 수도 있고. 킹타가 8티어 헤비 치고 뭐 장갑이 단단한 편은 아니지만은 이런 원거리에서 250 탄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도탄이 나거든요. 주포 정확도가 엄청 좋죠. 또 한번 예측차 탑니다. 이게 빗나갔다고 말은 못해요. 맞았는데 도탄났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저기밖에 지금 킹타가 있을 위치가 없거든요. 왜냐면 킹타가 뒤로 후진을 했거나 움직였다면은 스팟이 됐을 거예요. 그 지금 제가 J8 지역을 찍는 이유는 아군 중형조차들이 이제 더 이상 놓이지 말고 좀 앞으로 전진해라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스쿠피언이 앞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는 상당히 위험한 플레이예요. 왜냐면 스쿠피언은 물장이고 아직 적 병력들이 여기에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베이스 쪽 저 베이스 쪽에 제로 라인에 다 수풀이에요. 쭉 수풀 있어. 이 수풀에 무언가의 적 구축 혹은 자주포가 있는 상황에서 물장 스쿠피언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플레이는 정말 위험한 플레이예요. 얘는 여기서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냐면 얘는 여기서 뒤로 돌아가지고 지금 아군 그 105가 가는 이 라인 이 루트로 가서 안정적으로 전진해가지고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적들을 처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위험해요. 자주포 참았죠.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전면 장갑이 좀 단단하고 아직 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장 탱크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식의 플레이 압박을 해도 이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스코피언은 아니죠. 스팟까지 다 때려버리죠. 스코피언 우선. 왜냐면 적 자주포들은 지금 다 탄을 쐈기 때문에 장전 중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는 스코피언이기 때문에 자주포가 스팟이 됐지만 스코피언을 우선 좀 죽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레오파드가 언덕 뒤에 있어서 레오파드를 쏠 수 내가 가서 죽이면 돼. 근데 당장 레오파드가 나를 쏠 수 있는 각까지 안 나오고 내가 앞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약간 딜로스가 발생해. 근데 지금 아군 병력들이 적 자주포를 좀 있으면 스팟을 할 수 있는 포지션까지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레오파드를 죽이기 전에 우선 자주포를 한 대 쏘자. 그래서 아까 안 넘어가고 그래서 자주포 한 대 쏘고 내려갑니다. 이제 레오파드 같은 물장 탱크는 충각으로 죽여야죠. 한 방에 충각해주고 라스트 한 방에 킬을 해서 8킬까지 해버리는 스투지 않기 서팀에서 250으로 할 수 있는
약간 거의 최적의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250으로 이 정도 플레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청 하면은 전차 에이스를 땄고 레들리 윌터스의 탑건의 능력자. 제가 말했듯이 리옹 같은 탱크는 초반에 들이대면 안 돼요. 초반은 약간 저격성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저격 이득을 많이 취해야 돼요. 왜냐면 주포 신뢰도가 좋기 때문에 저격의 안선 맞춤이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위장력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저격을 하기 위해서 막 위험한 자리까지 가진 않고 약간 2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초반에 그 상황을 봐서 아군 병력들의 그 플레이를 봐가지고 백업 혹은 약간 적들의 명치를 때리는 침투 플레이를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이 수지않기 서팀에서 가장 적절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 1위 플레이를 저장해놓은 것 같습니다.